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신소재고요. 제가 또 대신 찍어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일단 오늘 뭐 움직임은 뻔히 좀 예상이 됐죠. 제가 최근에 시장 흐름 일단 어제 오늘 2차전지 제가 그저께부터 코멘트를 드렸거든요. 반도체가 힘이 빠지고 있다. 반도체 힘 빠지면 돈 어디로 들어온다? 2차전지로 들어온다. 그리고 나노 신소재가 어제 좀 조정 캔들을 보여준 거는 이미 반도체 강세일 때도 나노 신소재는, 코스모 신소재는 그 위쪽으로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부분들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오늘 전고점 도전을 시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종목들, 뭐 퓨처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업체들,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 LG 엔솔, SDI, 이노베이션, 뭐 LG화학 대부분 다 엄청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주체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메인 업종은 2차전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소재는 일단 2차전지 사이클 안에서 양봉 만들어내야죠. 2차전지가 강할 때 움직여야지, 그쵸? 예, 반도체 강할 때도 물론 흐름이 좋았지만 이게 중요한 가격, 제가 어제 코멘트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런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의미 없는 가격을 올라오는 거는 시장만 올라가도 대충 따라옵니다. 근데 중요한 가격을 도전하거나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라운드 피겨, 여기도 표시해놨죠. 16만원, 17만원 이런 라인을 도전을 할 때는 업종이 받쳐줘야 되거나 아니면 호재 같은 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결국 업종이 받쳐준다라고 하는 건 주도권이 2차전지한테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누가 봐도 아침부터 오늘 시장의 주도권은 2차전지, 그 다음에 저PBR, 반도체는 어제 이어가지고 또다시 어떤 하락 사이클을 강하게 보여줬고, 신소재는 오늘 자기 할거다한 거거든요. 화학도 오늘 4% 올랐거든요. 이두 개가 같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그룹 차원에서는 더 좋은 움직임이었던 거고, 제가 장중에 이거 키운 포지션 보면은 오늘 그이 수급적인 부분들 유추가 가능하다. 키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된다. 그 코멘트를 드린 것도 지금 기관 매수, 외국인 매수가 잘안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일단 프로그램, 여기에 찍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이 이거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딱장 시작하고, 아, 외국인은 오늘 매수 확률이 높겠구나. 그리고 이걸 보면은 외국인 창구들도 그냥 대부분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가장 많이 넣는 외국인들은 신한 창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그냥 외국계 창구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으로 거의 찍히고요. 그래서 이두개 합치면은 거의 15만이에요. 얘네들 오늘 매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무난무난하고요. 연기금도 그대로 유지됐고, 투신. 제가 기관 쪽은 연기금, 보험, 투신. 나머지 볼 필요 없다. 얘네들이 암만 사고 팔고 해도 주가에 영향 못 준다라고 코멘트 드렸던 거 그대로 관점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 이러면은 일단 2차전지가 월요일까지는 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반도체 조정이 끝나고 그때 이제 주도권을 다시 반도체가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2차전지가 조금 더이 강세를 이어가느냐. 근데 오늘 흐름만 볼 때는 이제 얼추 좀 밸런스가 맞춰진 것 같긴 해요. 반도체 애들이 가격 부담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같이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시장한테는. 어느 누가 독주를 해버리면은 시장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수익 내기도 힘듭니다. 왜냐면 한 가지 업종이 계속 올라가면 이거 중간에 들어가기 겁나거든요. 적당히 쉴때 내가 이제 강한 쪽에서 놀다가, 아, 다쉰것 같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편하게 조정 보고 들어가서 다음 사이클을 먹으면 퐁당퐁당이 잘 돼요. 근데 하나만 올라가면은 이걸 하기가 힘듭니다. 조정도 워낙 강하니까 막다 장중에 조정 나오고 그냥 또 양봉 전환해 버리고. 지금 신소재도 물론 굉장히 강한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월요일까지는 좀 편하게 보시고, 오늘 18만 원 도전을 해 주긴 했거든요. 딱 고점이 이제 18만 원이죠. 대부분의 이런 중대형주들은 다 라운드 피겨 가격 맞춰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점들이 대부분 다 여기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 거를 그냥 지우고 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는 18만 원 위쪽으로 월요일 날 종가를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9만 원, 20만 원도 편하게 좀볼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18만 원 맞고 또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러면 다시 한번 17만원 찍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다음 트라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반도체로 자금들이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월요일은 좀 편하게 보시고, 월요일 장 끝나고, 이제 화요일로 넘어갈 때, 그때 화요일 오전에 자금 이동이 또한번 나와주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워낙도 좋은 흐름이고, 코스피가 또 전고점에다가 갖다 붙여놨거든요. 예, 시장이 그렇게 힘이 쉽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 방향은 위쪽을 보고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누르시고 무료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남겨주시고 저희 또 무료종목들 이번에 명절 때 빠져나간 지출 메꾸기 프로젝트 진행하니까 저희 종목들로 같이 매매하셔서 채우셔도 되고 뭐 평소에 좋게 이제 보시는 그런 종목들 같이 매매해가지고 열심히 만회해 나가야겠죠. 저는 오늘까지 영상을 찍어 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또최 영사님이 휴가 복귀해서 찍어 드릴 겁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